충무공 이순신 장군상. 박정희 헌납, 와, 박정희 대통령 개인 이름으로 헌납, 제자 박정희, 세계는 이현상, 명문, 조상은 김세종, 서기 1968년 4월, 와, 1.1 사태 석달 뒤구먼요. 네. 애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 서울신문사 건립,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위에 글이 있습니다. 한국 민족의 역사는 이웃 민족의 침략에 항쟁한 고난의 역사다. 그러나 매양 그 고난을 헤치고 이겨낸 극복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 극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힘이 움직였음을 볼 수 있으니 그 힘이 바로 민족을 죽음 속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민족 정기요. 이 정기의 가장 대표적인 발양자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시다. 서기 1545년 4월 28일 음력 11월 19일 서기 1545년 4월 28일 음력 3월 초 8일 서울에서 탄생 1598년 12월 16일 음력 11월 19일 노량에서 순직 54년 동안의 일생을 통해 오직 정의에 살고 정의의 주건이다. 특히 1592년으로부터 7년 동안 싸운 저 유명한 임진왜란 때 외적의 침략으로 종사는 위태롭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을 적에 쓰러지는 국가 민족의 운명을 한 손으로 바로 잡아 일으켰으니 창생의 생명을 살리고 역사의 명맥을 잇게 하신 있게 한 크신 공로야말로 천추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만대 결의의 제사를 받으리라. 비록 육신의 몸은 마지막 해전에서 최후의 피를 흘렸을지라도 꽃다운 혼은 저 태양이 되어 조국과 함께 길이 살아계실 것이니 과연 우리 역사의 면류관이오 또 빛과 힘과 자랑이 아니겠느냐. 아, 님이 함께 계시는 이 나라 여 복이 있으라. 네. 박원순이가 자꾸 없애고 싶어 하는 이유는 네. 네, 여기도 해변 구조가 있습니다. 와, 장군의 그 팔꿈치. 제가 가겠습니다.